1985년 5월 1일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 지역 질라마을에 살고 있는 한 농부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56세의 세르비아인인 조르제 바르티노비치로 몸에 깨진 맥주병이 박혀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위가 좀... 특이했습니다. 다름 아닌 직장에 박혀 있었거든요. 네, 똥구멍이요. 이에 대해 마르티노비치는 농장에서 일을 하던 중 알바니아 남성 두 명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꽤나 의심 가는 게 있죠. 안녕 친구들, 어제 내가 닭가슴살 요리를 하다 소다를 바지에 흘렸거든. 그래서 아랫도리를 벗고 요리를 했어. 근데 그 닭가슴살을 옮기다 넘어졌는데 하필 내 고기랑 부딪혀버렸단 말이야. 내가 살벌하려고 해도 가면 될 수 있나? 너 그걸로 했구나? 너 생닭고기로 했구나? 했네. 물론 아직 자세한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항군자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는 유고슬라비아 이민군 내령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자해행위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을 자백했죠. 나무 막대에 맥주병을 꽂아 땅바닥에 꽂은 뒤 그 위에 앉아...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 질란에서 공식적인 성명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조르제 바르티노비치의 부상은 스스로 유도한 성적인 행위의 우발적인 결과입니다. 아주 완벽한 공개 채용식이었죠. 이후 바르티노비치는 베오그라드로 이송되어 세르비아 군인관 학교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헌데 이곳이 조사에선 이 부상이 바르티노비치 혼자서 낼 수 없는 상처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혼자 스스로 병을 똥구멍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이건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계속 죽은 동태 눈깔을 하고 있던 마르티노비치도 왠지 생기가 돌아와서 말을 뱉어내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처음 조사된 자백을 강요당해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르티노비치도 예상을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세르비아에 대대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마르티노비치가 주장했던 알바니아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폭력 사건으로 말이죠. 그리하여 세르비아 전역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반알바니아주의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잊지도 않은 여러 회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세르비아인들이 여기저기 시위를 벌이거나 탄원서를 내기 시작했으며 불안해진 코소보 거주 세르비아인들은 집단적인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탈출은 알바니아인들이 세르비아인이 재산을 뺏으러 쫓아내는 것으로 와진대요. 더 큰 분노를 일으켰고요. 또한 세르비아의 정치인들은 이 반알바니아 감정을 더욱더 부추질하며 권력광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해 먹기 시작했죠. 결국 1988년 세르비아계 고위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연방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노려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해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세르비아로 흡수해버리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방에서 사건의 결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사건이 과열되기 전 이미 연방의 경찰과 군정부부에서 농부의 자유로 결론을 냈으며 세르비아조차 코소보를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여러 세르비아인들이 요구를 무시해버렸죠. 허나 이 사건 자체의 파장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동안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금기시되었던 민족주의적 발언에 대한 리미트가 터져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코소보는 물론 지켜보던 연방 내 국가들 역시 사건은 구실일 뿐이라며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경계를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키워지기 시작한 민족주의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라는 결말을 보여주게 되죠. 물론 이 사건이 없어도 연방은 해체라는 결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사실 얘가 세르비아 정권을 잡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결말이거든요. 그러니 굳이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족주의 리미트가 해제되는 다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선 조르제 마르티노비치 사건이 연방 민족주의 리미트를 해제하였고 이 민족주의 갈등이 유고 연방을 해체하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선이 유고 연방 해체는 결국 한 농부의 학문자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